우리들은 참말로 일제 후반기 예, 유교 사변 그리고 재깼잖아요. 우리가 이렇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우리가 제일 고생한 사람들이지. 이제 동네 사람들 몇 명 안 산 뒤 거기 다 열 몇 명인가 이렇게 싹 쉬어놓고는 총을 겨루더래. 당신들 나가갈라 안 나갈라 이렇게 해가지고. 근데 그때 애기를 업었는데 우리 엄마는 차마 애기 업은 애기를 이렇게 못 돌리겠더래. 뒤로 이렇게 총 쏘고 있으니까 총을 쏜다고 당신들 다 죽인다고. 좋은 기억보다도 나쁜 기억이 더 많아요. 그냥 할머니가 지금은 이 나이도 다 하는데 그때 할머니가 그 3월 3일이면 간장을 담았어요. 간장을 담으면 그때 보통 소풍을 가.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간장을 담은다고 소풍을 못 가게. 그러면 나는 소풍을 안 가지 못 가죠. 할아버지 할머니 봐요. 법이었죠. 그래서 소풍을 못 가고. 저는 10살에 학교를 갔어요. 10살에 학교를 가는데 엄마가 거의 학교를 가면 입학만 해놓고 동생을 등에다 펴놔요. 그러면 엄마가 동생이 허리 부러지니까 내리지 말으라 그러며 올 때까지 업고 있어야 돼요. 엄마 오실 때까지? 왜냐면 등에서 오줌똥도 다 싸고 그러면 엄마가 동생이 허리 부러지니까 내리지 말으라 해요. 그러면 그때까지 업고 있어야 돼요. 우리를 고등교육과에 갇혔지. 고등학교까지 여자들까지 다 오빠까지 다. 근데 이제 오빠가 그때 이제 육사를 들어가게 생겼는데 우리 언니가 이제 그 다음 타자인데 언니한테 오빠가 아버지가 그런 거야. 오빠가 육사를 가면 니그들을 내가 더 같이 걷는데 오빠가 만일에 육사를 못 가면 오빠를 전북대를 보내라 되면은 너희들을 못 갇힌다. 중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반대했어. 그냥 조금 크면은 얘기담사라도 하고 그러고 살지 뭔 그런 공부를 해야. 그래서 나는 해야 된다고. 이게 이제 돌아가실 때는 후회하고 이제 나한테 미안하다 그랬어. 우리 엄마 아빠 너무너무 열심히 진짜 살으셨어. 예. 그 내가 그걸 보고 많이 내가 배운 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 그 저축하는 것도 우리 엄마한테 배운 것 같아. 우리 엄마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불 속에다 넣어놨다가 나중에 뭐 누구 빚 갚을 거 있으면 또 그놈 꺼내서 갚고 그런 걸 내가 많이 봤거든. 예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꺼내서 주시기도 하고 내가 그걸 많이 봤어. 그래서 내가 빨리 더 철이 들었는가 모르겠어요. 문웅동에서 제가 조개를 팔았어요. 문웅동에서 호떡을 구우면서 조개를 팔았는데 어떻게 해갖고 말바오로 오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말바오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옥수수를 찌면서 거기서 조개도 빨면서 그리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장사를 하게 된 거죠. 아버지 계실 때도 오빠들이 좀 아빠 엄마 그 일을 안 도와주셨어. 도와주신 것보다도 맨 이렇게 돈만 갖다 쓰지 엄마 아빠 일을 안 도와주신 편이었거든. 그래서 내가 집에를 와서 보니까 이대로 그냥 놔뒀다는 우리 엄마가 제명에 못 살고 돌아가실 것 같아서 내가 이걸 차고 하자 그러고 이제 제가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제가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수산을 시작했지. 그 집주인 아저씨가 김훈이 엄마 솜씨가 좋은 게 식당을 한번 해보지 나보다 그러더라고. 자기가 창고를 빌란다고. 고맙습니다. 그럼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식당을 시작한 것이고 또 밥이라도 조금씩 남으면 우리 애기들 밥 굶기들은 않겠다 그러고 했는데 80년대에 밥이 기운 때라 밥이 어디서 나오면 안 남지. 먹고 더 먹고 막 그럴 텐데 밥이 이렇게 남아져도 그냥 먹고 또 한 그릇씩 더 갖다 먹고 막 그랬는데 그때게 1,000원짜리 백밥 팔면서. 옛날에는 결혼식 회가보고 막 단체복이 막 20명, 30명도 들어오고 내가 회갑잔치 옷을 한 40명까지도 해봤어. 40분까지도. 한 집 거를? 한 집을. 우리 아파트에 야채 파는 그 분식집인데 그 사람이 진도가 고향인데 그 사람이 아버지가 회갑잔치를 3일을 했어. 근데 그 이모, 이모부, 고모, 고모부를 다 하는데 내가 40분을 해봤어. 그때 그럴 때는 좋지. 잘 됐지. 여기는 황금 바닥이라 그래서 올래가 장사 잘했죠. 밤
11시 반, 그때는 소임금지가 있었잖아. 11시 반 정도, 반 되기 전에 싹 보내 소임들을. 우리도 치고 한다고, 지금은 소임금지 다 되었다고 보내고 그랬습니다. 그때는 쌀 80kg에 한 가마니 가지면 한 10kg 정도 남기고 한 70kg는 밥을 했으니까 1,000원짜리 백밥. 아니, 그리고 여기 상고, 동선동 있을 때 지금 규모가 생겼잖아요, 아파트가. 그때 상고 동선 다닐 때는 끝나고 나면 우리 친구가 난제일까가 됐네. 그러면 신앙촌 스타킹 같은 거 엄청 팔려. 길이 빡빡하다니까 학생들이. 또 방도 잘 나갔지 숭양동이. 근데 상고가 동선 이사 가버려서 다른 데 옮겼어. 규모가 들어왔어. 시청이 시청으로 가버렸어. 그게 그금방 상가가 다 죽어본 게. 이마트도 지금 없잖아. 이마트 없어. 이사 가버리고 없어. 그리고 다 시장이 죽어본 거야. 옷장 살 때 참 웃기는 이야기 하나 뭐 있어. 옷을, 쌀을 이렇게 이러다가 이제 그, 연탄불에다 이제 밥을 앉혀놓고 하잖아. 앉힌 뒤 끝까지 못 앉히고, 이제 조리로 이제 그때 이제 손님 와서 부른 게 이제 밥 앉히다가 한 조리만 갖다가 이어놨어. 그건 이제 그놈 한 조리만 밥이 돼본 거야. 그런 것도 있었어. 또 울기도 했어, 또. 속상하게 막 손님 와서 오면은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고, 처음에 시작할 때 다 그런 고통은 다 있지. 누구나 안 하고 어떻게 쉽게 저기가 돼가니. 어머니 오고 나한테 먹을 밥 이 가방에다 쌌어. 우리 딸 기저귀 가방 여기 가방에다 냈어. 아기도 됐고, 아기는 등에다 업고 아파트에서 둘 양쪽 메고 와. 그래서 내가 오면서 나는 사람이 아니야. 나는 사람이 아니고 인간도 아니야. 나는 1톤 트럭이야. 여기다 눕혀놓고 애기 키우고. 손님 오면 애기 옆집에다 뒤다 저쪽에다 좀 바라고 던져줘 그러고. 그때는 진짜 인심이 좋을 때라 바라고 던져줘 그러고. 거기 손님이 그때는 막 어디 혹시 가까이 지금은 갔다도 다시 오두만은 지금은 이제 당고. 그때는 내 생각이 그래. 아, 이거 한번 닫으면 우리 집 찾으러 왔을 텐데. 그냥 보내면 안 되지. 이게 그냥 뭐 닫을 수가 없어. 누가 닫아라 해도 안 닫아. 그 이제 규칙이 또 없고, 그때는. 장사라는 게 그러잖아요. 한번 가면 또 다시 오기가 힘들거든. 불안해. 그렇지. 그렇기 때문에 쉬는 날이 정상인데, 정말 쉬는 날 만들려고 몇몇 사람들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아침에 내가 막걸리도 한 잔씩 사주면서 그 쉬는 날에 나와서 이렇게 감시도 하고, 쫓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. 막 한참을 그래갖고 없애보니까 이제 상인들이 난리요. 쉬니까 이렇게 좋은데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자. 이제 결국은 쉬는 날을 만들고 그래갖고 이제 99.99%가 다 따라줬어, 이제. 예.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 달에 두 번 쉽니다. 20년 동안 잘했어요. 내 손님이 진짜 단단해요. 나는 지금 제가 2년간이잖아요. 2년간 했는데 그 손님이 다 하고, 어머니가 안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연세도 잡쌌지만 손님들이 어머니를 안 찾아. 이제 어머니 손님 끝나가. 그리고 나를 찾아. 들어와서 며느리 없으면 어디 갔다요? 그리고 여행 가고 없어요? 그러면 가버려. 내가 무엇을 해갖고 집을 샀고, 무엇을 해갖고 남을 봉사를 하겠어요? 그 내 가게가 있으니까 봉사도 할 수가 있고, 내가 말바우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돈도 벌어서 가게도 샀고,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너무 좋아요.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건강해. 몸도 건강, 마음도 건강. 다 건강해요. 헛된 짓을 안 해. 그래서 좋아요. 엄마, 50년을 서방시장 사셨는데, 돈도 쓴 사람이 쓰고 노는 것도 온 사람이 논다. 근데 엄마 그냥 가게 나가서 이모들하고 이야기하고 놀다 들어오시고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하더라고. 엄마는 보험을 잘 넣었잖아. 그래서 엄마 보험 안 넣었는데, 엄마 우리 삼남매가 보험이잖아. 그게 나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. 돈 안 든 것에 잘해줘라. 말을 잘해줘라.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.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지나간 뒤 혼자 욕하잖아. 그런 사람 많아. 나도 들어봤지만은. 안 사고 가면서 짜자는 것이, 사도 안 하고 가면서 사람 기분 나쁘게 욕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, 안 되겠어? 뒤에 다른 사람 들을 수도 있고 본인이 들을 수도 있어.
그것을. 귀가 밝으면. 그런 소리는 전혀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뒷소리는 안 해야지, 좌우지 안 해. 저희 거래처들은 지금 보통 20년, 15년, 10년 이렇게 거래처들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저희 집에 찾아주시고 또 저희 집에 찾아주신 일부 손님들은 저희 집에 와야 믿고 편하게 사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가신 분들도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게 자부심이에요. 그게 항상 감사를,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망 안 시키려고 나름대로 좋은 물건 갖다가 정직하게 이렇게 파는 게 제 소신이에요. 네. 딱 지갑이 돌아가신 게, 자, 그만하시오. 엄마 좀 쉬시오. 그래? 그래 보구나. 그러고 11일을 쉬니까 딱 돌아보거든만. 아, 이러다 내가 죽은 것 같구나. 아무 의욕이 없고, 잠만 오고, 안 아픈 몸이 막 아프고,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. 아, 나 가게 나가려는데, 가게 해야 쓰겠다, 야. 갖고 이제 다시 시작했지, 이제. 12일 만에 시작했어. 한 3일 된 게 생기가 딱 나더라고. 그래갖고, 아, 요런 세상을 이 그만둬야 해야지. 대인시장은 나의 삶이요. 아지트고, 또, 뭐라 해야 할까? 나의 인생 역사라고 해야 할까? 그거지 뭐. 뺄 수가 없지. 여기가 이제 완전 고향이지, 고향. 진짜 이렇게만 살면 반듯한 거예요. 왜? 남의 거 도둑질 안 했고, 남의 거 시기 되지 않았고, 열심히 살았잖아요. 그러면 된 거지.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. 끈이를 참 굶다시피 한 세월에서 그 세월 벗어났고, 애들 다 잘 키워서 다 잘 여워서 다 잘 살고, 또 나 이마치 건강하고, 또 친구들 진짜 지금 현재가 꽃피고 봄날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에요. 최고의 나날이 제일 즐겁고 좋아요. 표정이 정말 네. 즐거우신 게 느껴지네요. 진짜 나날이 즐겁고 행복한 날.